그것을 시민들을 위해서 즉각 쓸 줄 아는 그런 협력형 시장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일 잘하는 대한민국의 국회의원, 한진규 국회의원, 한자유한국당의 정책위 의장께서 얼마나 일을 잘하십니까? 국비를 얼마나 많이 가져오셨습니까? 가져오면 뭐합니까? 집행을 미루고 집행을 안 하는데 어떻게 국회의원이 힘을 받아서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앞으로 저 광역나리 시장이 돼서 함진규 국회의원과 함께 지역발전을 위해서 머리를 맞대고 일하는 협력형 시장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시 살림을 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여러분들이 내는 세금만으로 살림살이를 할 수 없습니다. 경기도에 전폭적인 지원이 있어야 합니다. 여기 남경필 경기도지사님, 지난 며칠 전에 시흥에 오셔서 제가 공약한 10가지에 대해서 협약식을 하고 전폭적으로 밀어주시겠다고 했습니다. 예산을 책임지고 지원해 주시겠다고 시민 여러분 앞에서 사인을 하고 확약을 했습니다. 그거 지킬 수 있으려면 남경필 도지사 다시 한번 도지사로 선출해 주실 거죠. 경제도지사 남경필 도지사와 또 손을 맞대려면 저희 자유한국당의 도 의원이 있어야 합니다. 그동안 8년 동안 시흥시에는 우리 자유한국당 소속 도 의원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중간에 무슨 협력이 되고 예산을 끌어올 수 있었겠습니다. 이번에 능력 있는 최선 시 도의원을 한 이상희 도의원이 우리 자유한국당 도의원으로 나섰습니다. 이분은 교육 전문가입니다. 또 듬직한 일꾼입니다. 말 없이 도정을 협력해서 시흥을 발전시킬 고민을 하는 분입니다. 이런 준비된 동원 도의원 후보가 이번 자유한국당에 도배로운 도의원 후보로 입후보하셨습니다. 이분이 이번에 당선이 되시면 삼선 도의원으로 도의회 의장도 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 자유한국당 경기도의 대표의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도의원과 협력해서 도비를 많이 가지고 와서 우리 시흥시 발전 이룰 수 있습니다. 이러한 능력 있는 도의원 후보 이상희를 반드시 도의원으로 당선시켜주십시오, 여러분. 시장이 예산을 편성하고 시책을 만들어도 사사건건 발목을 잡으면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발을 내딛어야 앞으로 나갈 수가 있고 행정도 발을 내딛어야 앞으로 나아가서 시정을 집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자유한국당 시장이 제가 된다면 시의원 후보들이 우리 당 소속 의원이 많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사건건 발목 잡고 꼬투리 잡고 일을 못하게 합니다. 이번에 우리 자유한국당 시의원 후보 재선에 홍만상 후보가 나왔습니다. 이분은 시의회 부의장을 역임했습니다.
능력 있는 일꾼입니다. 새벽부터 저녁 늦게까지 지역 곳곳을 누비면서 찾아 일하는 일꾼입니다. 이런 두꺼비 같은 일꾼, 준비된 공헌상을 이번에 압도적으로 당선시켜서 저와 함께 선발을 맞춰서 일할 수 있도록 공헌상을 당선 지켜주실 거죠? 경제를 살릴 정당은 자유한국당입니다. 서민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정당은 이제 자유한국당입니다. 자유한국당을 선택해 주시면 우리 비례대표 이금재 후보가 당선이 됩니다. 또 자유한국당을 더 많은 사람이 지지해 주면 비례대표 후보 최미선까지 두 명이 당선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선거에 자유한국당을 많이 투표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이금재 후보는 지역에서 다양한 봉사활동으로 이름을 날렸습니다. 마당발로 여러분과 소통하는 일꾼입니다. 이러한 유능한 일꾼이 비례대표 후보로 확정이 됐습니다. 요즘 아침 새벽부터 저녁 늦게까지 시장 선거 운동을 해서 함께 일하고 있는 우리 이금재 후보 많이 당선될 수 있도록 당투표에 자유한국당을 많이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를 시다운 시로 만들어서 변화와 혁신을 이룰 후보, 우리 자유한국당 후보들을 선택해 주셔야 합니다. 그동안 시민들께서 10년 동안이나 민주당 정권을 시장으로 당선시켜줬습니다. 10년 동안 변화 발전이 없습니다. 정체되어 있습니다. 더 이상 10년의 후임무를 또다시 연장해서는 안 됩니다. 이번에는 반드시 후임무를 바꿔서 새물로 바꿔서 시흥의 변화와 발전을 이룩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현명한 선택을 해 주십시오, 여러분. 38년의 준비된 행정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양한 인생 경험부터 천여명이 넘는 직원들과 함께 동고동락하며 알고 있는, 잘 알고 있는 준비된 후보, 검증된 후보 광영달만이 10년에 정체된 시흥시를 새로운 변화와 성장 동력으로 시흥을 새롭게 디자인하고 이끌어 나갈 수 있습니다. 오는 6.13 지방선거에 시민 여러분의 한 표 한 표 주시는 이 선택에 다시 한번 새로운 도약하는 시흥을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 광영달을 시흥시장으로 당선시켜주셔서 시흥시를 새롭게, 시민을 안락하게 행복한 시흥을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실 거죠? 잘하겠습니다. 시민을 진정 주인으로 알겠습니다. 주인을 섬기는 시장이 되겠습니다. 현장 행정을 하는, 일하는 시장이 되겠습니다. 연습이 필요 없는 시장입니다. 시장이 되는 다음 날부터
운동화 끝내고 현장에 달려나가 여러분과 손발을 맞대고 시흥을 발전시킬 후보입니다. 준비된 후보, 검증된 후보, 능력있는 저 박영단을 시흥시장으로 당선시켜주시고 이상희 도의원을 도의원으로 당선시켜주시고 홍원상 시의원을 시의원으로 당선시켜주시고 자유한국당에 투표해서 이금대 비례대표 후보가 당선이 되면 똘똘 뭉쳐서 시흥의 변화와 발전, 우리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일하는 일꾼들로 여러분을 행복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행복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며칠 남지 않은 6.13 지방선거에서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를 저 박영단에게 보내주시오. 일 잘하는 시장으로 남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여러분의 실망시키지 않고 시민의 자존심을 살리는 명품 시장으로 여러분 앞에 보답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